진열수가 시체가 발견됐어요. 짠, 진열수 친구다뇨. 자, 우리 진열수 친구들, 제가 옛날 옛날 아주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어몽어스 짝퉁 피규어를 개봉했던 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이후에도 우리 많은 지니어스 친구들이 다른 어몽어스 피규어를 개봉해주세요, 다른 어몽어스 굿즈를 개봉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어몽어스가 이게 짝퉁이 좀 많더라고요. 짝퉁 개봉하다가 혼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개봉했던 어몽어스 보드게임 기억하시나요? 자, 이 정품 어몽어스 보드게임에 이어서 개봉기 유튜버인 저에게 딱 어울리는 어몽어스 굿즈들이 정품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어몽어스 소딱지, 어몽어스 왕딱지, 어몽어스 캡슐 토이까지. 어몽어스 다같이 모여 개봉하자. 어몽어스 우리 중에 임포스터가 누구일지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어몽어스 컬러 합체 딱지 소딱지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자를 개봉을 하니까 이렇게 개별 포장된 딱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40가지 종류의 스킨을 입고 있는 어몽어스 캐릭터가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컬러 합체 딱지잖아요. 여러분들 딱지가 합체를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딱지. 오! 자, 첫 번째는 주황이가 나왔고요.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HP가 5200에 공격력이 400, 그 다음에 주먹 펀치가 곱하기 2, 그리고 점프해서 날라치기로 되어 있는데, 점프해서 날라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딱지를 칠 때 이렇게 딱지를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벌써부터 힘이 드는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 이름을 써야지. 이번에는 노란색 패키지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오!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뽑은 거는 동물사육사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쳐야 되냐, 두 눈을 감고 공격이래요. 아니, 딱지 치는데 눈 감고 공격시키는 게 어딨어. 저 지금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정말 눈 감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넘어가긴 해? 내가 하는 딱지랑 좀 다른가? 자, 그럼 일단은 아까 같이 나온 요거의 정체는 무엇이냐, 요걸 통해서 합체를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걸 요 뒤에 꽂고 요 뒤에다가도 얘를 꽂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는 동물사육사, 뒤에는 엔지니어가 붙은 합체 딱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체 딱지를 저는 하나를 만들어냈고, 다른 거 몇 개만 더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파란색 상자에서는 자, 이번에는 빨간색의 BJ 어몽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는 방식은 서서치기입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갈까? 못 맞췄지롱! 혹시 이거의 게임 방법은 그게 아닐까? 여기에 체력과 공격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딱지가 있는 친구가 좋아, 난 이걸 낼게 라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저는 공격력 480인 BJ 어몽어스로 서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공격이 인정되려면 이렇게 맞아도 안 돼, 이렇게 맞아도 안 돼, 정확하게 요 위에 딱 떨어져야지만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사육사 같이 두 눈을 감고 공격하는 애들은 하나 둘 안 보이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 같은 이런 페널티가 있는 거죠. 이거 맞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합체를 하면은 체력도 두 배, 공격력도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격하는 방법은 두 눈을 감고 서서 쳐야 되는 건가? 자, 다른 예쁜 친구가 나오기를 바라며 이번에는 짠! 아, 또 동물사육사. 자, 다음 거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딱지를 치는 모델 보라돌이가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이름을 적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는 제가 생각나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볼까요? 요즘 게임 방송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혁이TV 짜잔, 그리고 모델? 갑자기 이 친구가 생각났어. 잔잔한 호수, 그리고 동물사육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동물은 동물 키우시는 하얀장미님과 토순이님. 여기서 저희 지니어스 친구들 정모하게 생겼네? 다음에는 왕딱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들었네. 어몽어스 컬러 합체 왕딱지. 왕딱지니까 아마 체력도 좀 높고 공격력도 높고 막 그러겠죠? 우와, 야, 왕딱지 짱커. 왕딱지는 총 24가지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얘도 합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에서는 허연. 우와, 짱크다. 근데 얘 직업이 편집자예요. 내가 이 마음 알아.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 공격력은 1000. 우와, 다른 작은 딱지보다 엄청 세네. 근데 치는 방식이 대박입니다. 세 바퀴 돌고 치기.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어제로 이거 못 쳐. 이거 못 쳐. 안 돼. 자, 여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초남매님. 야근 힘내십시오. 자, 다음 왕딱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경찰 나오길. 어? 이 뭐야? 로켓 우체부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의 공격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 코끼리 코 5바퀴 돌고 눈 감고 쳐 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못 치는 겁니다. 아... 자, 로켓 우체부는 촬영일 기준으로 좀 있으면 생일인 안예준 친구. 다른 왕딱지에서는 제발 중복 없이 하나 둘 오예. 짜잔, 야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야, 야구 선수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우리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은유리. 이 친구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야구공을 많이 모아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것도 두 바퀴 돌고 치기네. 오, 건축 설계사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점프해서 날아치기. 건축 설계사? 누가 있지? 곤양 매니저님이 이런 쪽으로 제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곤양 매니저님. 자, 이번에는 패키지가 빨간색이에요. 어허, 중복이야 로켓 우체부. 요새 회사 생활로 힘들다고 하는 우리 멤버십 지니어스 친구 중에 지얀님. 소소한 일상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로켓 우체부가 이렇게 빠르게 배송해 줄 거예요. 자, 이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딱 하나만 더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노란색. 하나 둘. 이거 생각보다 좀 중복이 많긴 하네. 자, 로켓 우체부 또 누구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해줄까요? 직장인 지니어스 친구 중에 예전부터 많이 들어와 주셨던 분이 만다린 지니어스님. 로켓 우체부 발송. 야, 이거 중복 나와가지고 하나만 더 개봉해야겠다. 제발 다른 거 나오길. 둘 셋. 어? 아, 또 야구 선수. 아, 잠깐만.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 중에 멤버십에 제일 최근에 가입해주신 분이 용왕 LK님. 용왕 LK님 야구 좋아하시나요? 그냥 좋아한다고 해줘. 자,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재미있는 어몽어스 소딱지와 왕딱지를 개봉해봤고요. 자, 이제는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던 어몽어스 캡슐 토이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개봉하면 따다다다다단. 자, 이런 모양의 크루원들과 임포스터가 들어가 있다는 종이가 있고요. 총 12개의 캡슐 토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캡슐 토이는 또 어떻게 생겼을지 하나하나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조립을 완료하고 나니까 이렇게 총과 칼을 들고 있는 파란색 어몽어스와, 와, 그리고 이게 짱인 게 어몽어스 맵도 이렇게 같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개봉하면은 뭔가 하나의 맵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피규어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게 얘가 킬을 당하면 으악!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와우. 이거 대박이다. 자, 그럼 다음 것도 빨리 개봉해서 어몽어스 친구들과 맵도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자, 이번에는 도끼와 총을 들고 있는 연두색 어몽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맵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과연 이 맵들이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지. 다음은 요거. 하나, 둘, 셋. 오, 중복 아니다. 자,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칼과 총을 들고 있는 갈색 어몽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도가 나왔는데 이거 약간 의무실 같기도 하죠. 자, 이렇게 또 지도와 어몽어스 완성. 오, 중복 아닌 것 같아. 자, 이번에 나온 친구도 무시무시한 칼과 권총을 들고 있는 빨강 어몽어스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맵도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 이렇게 다 무시무시한 무기 들고 있으면은 임포스터는 접근도 못하겠는데?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임포스터라고 하는 검정색 어몽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스킨 입었다고 해서 임포스터는 아닐 텐데 이 그림에서는 얘가 임포스터라고 하네요. 아무튼 검정색 임포스터와 맵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딜까요? 자, 총 8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5가지 종류를 뽑아냈어요. 앞으로 3가지가 더 남았는데 한번 계속해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없이 나오기를 나와주세요. 뿅! 오, 중복 아니다. 자, 이번에는 당근을 닮은 어몽어스와 또 이렇게 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2개 남았습니다. 어? 아, 중복. 어? 아, 또 중복. 과연? 오, 중복 아니다. 자, 이번에는 박사님 보라돌이와 새로운 맵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얀색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개봉 안 한 게 요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과연... 우와, 보라색이야. 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요 하나 남았는데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아까 나왔던 주황색이에요. 진심 당황했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받은 캡슐이 더 있는데 또 갈색, 연두색. 자, 하얀색 임포스터 나와주세요.
주황색 당근. 이 마지막 하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자, 여분까지 털어가면서 과연 여기서는 또 파란색. 자, 그럼 일단은 나온 것들로만 해서 맵을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맵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아 맞다, 저번에 어몽어스 보드게임 하면서 여기에 맵이 있었었죠. 짜잔 짜잔. 야, 이걸로 어몽어스 게임 해도 되겠다. 자, 일단은 식당에 모든 어몽어스 친구들이 모여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미션을 각각 해야겠죠. 시체가 발견됐어요. 내가 시체 발견하기 전에 주황이가 원자로 지나갔음. 용의자 1, 보라돌이 시체 발견자 주황이를 의심 중. 나 아님, 나 상부 엔진 미션하고 원자로 가는 길이었어. 보라돌이, 너가 죽이고선 나 의심받으려고 신고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용의자 주황이, 의무실과 동선이 겹치 발견자 다음으로 시체에 가장 가까이 있음. 나는 항의실에서 미션 수행하고 있었어. 의무실 근처에 있는 가지도 않았어. 세 번째 용의자 빨강이, 항의실에서 미션 수행 중 의무실에 간 적이 없다 함 시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지금 미션을 수행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임포스터는 누구일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라면 임포스터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힌트는 영상을 자세히 보면 범인을 바로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재밌는 어몽어스 딱지와 어몽어스 피규어, 저만 가지고 놀 수 없죠? 자, 댓글놀이로 누가 범인인지 누가 임포스터인지를 맞춰주시는 분 중 12분을 추첨해서 오늘 개봉했던 어몽어스 피규어와 어몽어스 소딱지, 왕딱지를 세트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범인일 것인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의 똑똑한 추리 기대하면서,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몽어스 피규어 개봉기의 결론, 나중에 선물 받는 친구들 중에 흰색 나온 친구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궁금해요.